298,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효성 TNC는 동사는 2018년 6월 1일을 주식회사 효성에서 인적 분할되어 섬유 / 무역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섬유 부문의 주요 제품은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폴리에스터 원사, PTMG 등이고, 무역 등 부문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철강 및 화학 제품의 트레이딩이며, 그 외 주요 제품으로는 NF3, 타이어 보강제 등이 있음. 특히 스판덱스는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MS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8년 6월, 주, 효성으로부터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화학섬유 및 무역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스판덱스, 폴리에스터, 나일론 원사 등 화학섬유이며, 주력 품목인 스판덱스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대시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체인 주, 세비썸과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 인도, 브라질, 대만, 일본 등지의 다수의 해외 법인을 종속 기업으로 보유함. 재무 대시 스판덱스의 수요 부진 및 공급 과잉으로 섬유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전방 전기차 및 자동차 생산 확대로 NF3 및 타이어 보강제 등의 수주가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성장. 대시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크게 하락하였음. 대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새로 타이어 보강제 및 NF3의 견조한 수요가 기대되며 중국 리오프닝 영향에 따른 스판덱스 수요 회복, 원재료 가격 안정화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효성 TNC의 시가총액은 1조 52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효성 TN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74위입니다. 효성 TNC의 상장 주식수는 4327,682주입니다. 효성 TNC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효성 TN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0.6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3,3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804원이고 추정 EPS는 37,48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2배. 288,6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506,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666억 원, 14,237억 원, 1,2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683억 원, 1,079억 원, 192억 원입니다. 효성 TN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5번지 0.4% 쌓인이고 유보율은 5,470.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2.8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9-0.1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 TNC의 2023년 8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2,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5,500원보다 7,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6,900원입니다. 금일